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선택 과목 중 여러분의 진로와 학업 역량에 맞춰 듣고 싶은 과목들을 탐색하여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로만 반복해서 선택을 할 수는 없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학업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할 수는 없답니다. 그 이유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각 교과별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 양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필수 이수 단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과목들 중에서는 최소 10단위, 수학 과목들 중에서도 최소 10단위를 들어야 합니다. 사회나 과학만으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사회는 최소 10단위, 과학은 최소 12단위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체육과목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10단위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둔 이유는 여러분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국영수 과목들로만 선택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들을 기초교과라고 하는데 기초교과는 전체 이수단위의 절반인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들으면서 여러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기준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겠죠.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들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나 수능 출제 과목 등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듣고 싶겠지만 각 과목별로 들을 수 있는 수업 단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최대 8단위까지 들을 수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 최소 3단위에서 7단위까지만 들을 수 있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2단위에서 8단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과목별로 단위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과목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수업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마다 설정한 교육과정이 달라서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또는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목들은 몇 시간씩 들을 수 있는지, 즉 이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